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구조조정 소식인데요. 구조조정? 네,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일단 카카오랑 네이버는 국내 양대 웹툰 플랫폼을 가진 IT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멈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두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역성장을 했어요. 오. 네. 그러면서 긴축 경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 여파가 웹툰계에 어떻게 오는가 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역성장이라는 말은 뭐죠? 역성장은 성장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 거죠. 네. 그래프가.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네. 약간 정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정말 위기 같으니까 네네네. 이제 기사에서 부를 때는 역성장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래프가 일단은 뭐 답보 상태거나 약간 꺾였다. 그런 느낌.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해요. 5년 동안 매 분기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일단 두 회사의 구조조정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네. 뭐냐면 일단 카카오 계열사들은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희망퇴직을 받는다. 네. 카카오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네. 연차 10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 전직 프로그램을 이제 카카오 엔터가 실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뭐 위로금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그럼요. 이직할 수 있게 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소개해주고 도와주고 하겠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자르는 거냐 아니면 이직이랑 전직을 도와주는 거냐. 근데 회사가 그걸 도와준다는 건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건 그렇죠.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연애 중인데 권태기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개팅 주선을 소개팅 주선을 남친 여친이 가져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웃긴다 좀. 그건 좀 자기 연인한테 소개팅 주선을 주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나빠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떠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름이 넥스트 챕터라고 해요. 넥스트 챕터. 네. 직군과 무관하게 10년차 이상 정규직이나 팀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직책이나 경력이 해당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이걸 아예 신청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력은 10년이 넘는데 네네. 여기에 온 지 1년이 안 됐어. 아. 그럼 못해요. 그렇군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15개월치 기본급이랑 이직 이랑 전직을 하면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거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지점이 카카오 멘토에서는 단순 희망퇴직이랑은 다른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이 다른 희망퇴직과는 다르다. 네네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회사들이 인원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을 할 때 보통 보여주는 방식은 아니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일단 일반적 형태의 희망퇴직에 가까워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네네. 나가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13곳 중에서 7곳이 적자래요. 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하겠는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노조가 있습니다. 카카오 네, 노조에서 있죠. 집회를 했었고요. 네네, 했었죠. 네. 그리고 주요 계열사 중에 이 적자 폭이 심각한 건 노동자 때문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 상황이 이러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의 매각이랑 청산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엔터에서. 자회사 지분 매각? 네. 그 카카오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곳 중에 배틀코믹스였던 레전더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익숙한 곳입니다. 네. 배틀코믹스. 여기에 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월에 이어서 3월에는 사운디스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네. 여기에 지분도 매각했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워낙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곳에 지분을 매각을 하는 식으로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경영 효율화의 측면인데요. 이거는 네네. 정말로 효율화예요. 뭐냐면 인도의 웹툰 플랫폼 크로스 코믹스라는 곳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를 타파스랑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하나로 합쳤습니다. 아하. 네,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지나가듯이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아, 한국 그러니까 인도에도 웹툰 플랫폼이 있구나. 그리고 타파스는 원래 한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한국인이 네. 그 처음에 저도 막 연재하자고 연락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데 카카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뭐 합치고 있다. 그런 네. 식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파스는 일단 해외에서 생겼고 해외가 본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을 청산해서 좀 효율화 경영의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력 감축보다는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되게,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살벌해 보이는데 여기. 네, 이 사람들의 사업을 접은 사람들 자르는 게 아니고요. 네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네. 하고 있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거기에서 원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른 프로젝트 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11월 30일에 문서 작성 서비스인 네이버 오피스
네. 그리고 PC 백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네이버 백신. 네. 쓰시는 분들 꽤 있죠. 그리고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TV가 있는데 네. 사실 네이버 나우도 있고 네이버 TV도 있고 네이버 나우 앱이 이제 TV에서 바뀌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합치는 통합하는 작업을 3분기 중에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시리즈 온의 VOD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안에 시리즈 온 PC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할 수 있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 6월 종료가 됐고요. 이제 스트리밍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보다 앞선 3월에는 네이버 영화 네.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왕왕 자기 여기저기서 조금씩 쓰고 있던 사업들인데 하나씩 접어지고 있는 게 되게 씁쓸하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카카오는 긴축 영향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네네네. 네이버는 긴축 영향으로 서비스 통폐합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보면. 업계 소식 정도로 그 두 양강 회사가 긴축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신작 숫자를 한번 비교해볼까? 신작 숫자. 네.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네. 지난 분기별로 계속 신작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네. 그렇게 체크해둔 신작 숫자와 이번 분기에 달라진 게 있나?라고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와 이번 1분기 이렇게 비교하는 네. 거죠. 그랬더니 일단 2021년 1분기부터 살펴봤는데 네네네. 2022년 1분기에 정점을 22년 1분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작년 1분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작품이. 네. 그때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 추세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확 줄었냐? 아닙니다. 네. 오히려 23년 1분기를 시작으로 23년 2분기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참고로 분기라는 건 여러분들 그 4분기이기 때문에 1, 2, 3월이 1분기, 네. 4, 5, 6월이 2분기죠. 이런 네. 식으로 보는 겁니다. 3개월씩 끊어서. 네. 그러니까 2023년 2분기에는 네. 네이버 웹툰에 100작품 가까운 신작이 등록이 됐어요. 야, 4, 5, 6월? 네. 그러면 올해? 90일이니까 거의 하루에 한 작품씩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신작 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3년 1분기에 이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3년 1분기에 신작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점을 찍었으니까 소폭 감소했는데 21년 1분기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감소하거나 이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